인간적으로 적당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20원. 10원은 쓰면 안 되고, 그치? 아, 집 하나. 우르르내기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아우, 초반엔 그래도 적이 나요. 그리고 그 뭐냐, 날쥐 범위 공격 없어져가지고 초반 범위 공격하는 애들도 좀 이제 많이 없단 말이죠. 식당 가져오자. 내 확장 방 그게 바닥에 깔리네. 야 씨, 그게 바닥에 깔리네. 세금 20 증가, 24 시민 경제 카드 60번 사용, 카드 두 장 강화. 지금은 20 증가가 나을 것 같고. 세금 20 증가지? 그만은 이미 됐고. 진짜 적당히나 하자 얘들아. 어? 공을 카드 얻어주면 좋죠 지금은. 식당 둘. 야 뭐야, 나 군사 저쪽이 다 몰빵이야 지금?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아니 이거 그냥 빨리 쓸게요. 이거는 대기소 도는 것도 도는 게 오히려 안 좋아 지금은. 그냥 사망세 조이만 표하자 그냥. 치즈 다 지우고 이제 곡물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집 건설해주고 현재 2증가. 와 저거 세금 확실히 올라가기 어렵긴 하네. 아 막노동 제역소 초소도 나쁘진 않은데. 제역소도 사야 돼요. 살 각이 나오면 바로 사주면 좋은데 돈 빨리 벌어야 지금. 사자. 아, 야, 이거 잘못 지웠다. 조졌는데 이거. 이거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러면. 아이씨. 거기서 그 실수를 하냐. 카드 제거 치즈 다 지우고 그치? 야 저기서 저런 실수를 해버리네. 그만 2000. 아 근데 이거 의미 없어. 다시 뽑기 무료 비용이 안 돼요 지금은. 노동효과 20번 무료 중지 6자 이건 좋고요. C쪽으로 가지고 그치? 얘는 빈민가는 좀 지금 세금 증가시켜야 되는데. 빈민가는 무슨 아 이거 실수 좀 크다. 요쪽 나갈 차례였네. 261162 비슷하죠 이제? 응. 건설한 건물마다 세금이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거의 다 됐지. 건물만 건설해도 이제 세금 올라가. 좋아.
시민! 증축할 만한 게 소방서 증축해야 될 거고. 에이, 뭐 이리 못 싸우냐 우리. 집건설. 야, 수탈 왜 안 지우고 시즈부터 지우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불청군님 안녕하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민 20획득. 그러면은 지금 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세금 증가시키면 시민 증가해서 카드도 제거요. 그렇죠. 킹동주택 약초도 사고 초대도 사야겠. 아 잠깐만, 무자이카드 3장을 아참 얘네들 무조건 3장을 버려야 돼. 좋아요. 우리집에 라면 먹고 가지 않을래? 초대해주마. 수탄이 저 뭐야 좋진 않거든요. 별로 많이 안 좋거든. 방패병 가져오고. 24심이 나면 그치 카드 4장 제거. 좋아요. 수탈 하나 제거하고. 그치. 도공 제거하고 치즈 제거하고 방패병이 떴으니까 민병대도 제거하고. 알차게 지웠다. 인구도 빵빵해졌어 이제. 네, 빵빵빵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적도 빵빵이 온다. 저기도 빵빵이 온다. 보소 어딨냐. 나 보소 아직 4초다 이 젠장. 그치 라면 먹으러 갔으면은 죽기 살기로 가야지. 이씨 익익. 지금은 댁에서 뭐 제거할 거보다는 지금 그만 득이 낫지 않나. 아니다 집건설 하자. 요즘이 문제인데. 남의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갈 때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법이에요. 시민 20획득, 원하는 기술 2장 획득. 좋아요. 아 이게 쓰기가 진짜 한 턴을 아예 버려야 되니까 좀 쓰기가 애매하네.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쪽을 한번 뽑고 돈을 다 털면서. 그렇지. 에이씨 상이 돈데? 그쵸 라면은 먹기 힘들지. 식민지 한번 좀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이번엔 또 씨 지금 몇 칸 뒤에 했냐. 아 왜 또 두 칸 뒤야 이건 또. 아이고 그래도 공격은 다 공격은 가능하니까 다행이지. 이건 꿀이 꿀 써야지. 카드 삭제
보자. 지금은 꿀이랑 식민지도 나왔으니까 약초도 있고 곡물 지우는 게 나아요. 좀 더 효율적인 카드로 돌려보자고. 그치? 초대도 지우는 게 나을까? 얘를 강화했을 때 두 장 버려서 1시민이면 쓸만한데 그거 아닐 것 같단 말이야. 보자. 영토 세번 확장 기술 카드 3장 강화 지도자 레벨 3증가 다 별로다. 다 별로다. 야, 지금 써야 되냐? 집 안 늘리자. 원하는 기술 두 장 꿀꿀. 개 무난한 게 꿀이 두 개지. 얘 꿀 하나 획득하고 얘 공격카드 하나 가져오자 그래. 예. 초대는 지우는 게 낫겠어요 아무래도. 야 돈 얻는 거 봐. 지금 식당 때문에 꿀도 꽤나 좋은 경제 카드처럼 써도 되거든요. 지금은 꿀도 좋은 경제카드다. 인구만 좀 빠릿빠릿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초대는 별로란 말이지. 야씨 그래요? 세금 좀 빠릿빠릿하게 올라가라. 세금 20 증가. 돈 내놔요. 돈 주세요. 카드 한 장 제거. 아이 초대 지울게요. 초대 쓰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잠깐만 기술 지원 지금 꿀 많이 쓰는 상황에서 좋죠. 아우 진짜 좋아 씨. 어? 야 세금을 수탈하고 내 주머니를 강성하게 만들어라. 간만에 세금 수탈 대기구만. 어? 세금을 수탈해서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채우자고. 애매하네. 지울 것도 없고 카드 획득 신발 가게 지금 신발 가게 하나 집어줘야겠다 이거. 아유 또 저거 다 때려 부순 애 아니었던가? 괜찮아요 지금 소방서 겁나 많거든? 이 새끼가 문제라고! 젠장!
됐어. 노동 6장 제거, 원하는 기술 3장, 그치? 부사하고 영토 확장하시고. 어디서 오냐? 소자로 써야겠다 지금. 보면서 이게 아직 다 써 그냥. 지금 돈이 없다고?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 아 뭐야 이게 원거리였어? 어. 일단 영능업 지금은 영능업 하고요. 야 세금 98원? 아이고 힘들다 이씨. 덱제거를 민병대 지울게요 이거. 어 지금 좀 고급덱으로 가자. 쓸만한게 군사카드 3장 획득, 건물 10번, 군사카드 40번 사용, 기술카드 피해량 400%! 좋아요! 군사카드만 40번 쓰면 돼! 오 이런식으로 얻는거구나! 간다 진짜. 카드 삭제. 를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다 수호자? 인구 너무 많이 먹는다. 일단은 수호자 지울게요. 원하는 기술 카드 3장, 꿀 한 장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은 긴급 소집 한 장이랑 기술 지원 한 장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냐 기술 지원. 그치 아니 뭐 이건 뭐 어떻게 잡으라고 이런 식이면은 대체. 아 진짜 씨.
아니 뭐 씨 다 뒤져. 어 어쩌라고 이러면. 아니 저 쓰레기 같은 새끼가 진짜 뒤져. 씨, 개 같은 새끼야. 진짜 씨. 개 짜증나네 진짜. 강화. 11의 피해. 야 커스리 말고. 야 씨 다 갈렸어 이거. 야 씨. 노동카드 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거 쓰고. 지금 저게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은 조졌지 벌써 씨. 번식은 별로고 지금. 아예 돈이나 어쩌 지금. 민병대 긴급 수집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필요 없고요. 저 혼자 아무나 좋아. 기수? 갑자기? 뭐지 이게? 이게 그 고진감래인가 그건가?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세금 언제 270원 되냐? 아, 버티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다시 뽑기 5카드? 집이나 계속 얻자. 와 씨. 경제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다 지워도 된대 이거. 좋다. 경제 끝났네 이제. 징수 한 방 때리면은 얼마야 이거 씨. 그냥 훅 하고 들어오죠. 고대 무기. 카드 제거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꿀 모르겠고 약초는 일단 제거해도 될 것 같아요. 꿀도 서서히 제거해도 될 것 같고. 식민지는 써야 돼. 좋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저의 그 뭐야 비장의 무기로 남겨놓읍시다 우리. 379 징수 한 방이면 아 겨우 숨통 트였다.
얘 꿀도 필요 없겠는데 이러면? 꿀도 지워버릴게요. 이제 비축도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 돈으로 그냥 때려 박으면 돼가지고 비축 필요 없어요 이제. 건물 효과네? 지금 15번 쓸만한 게 있나? 영토 확장. 전리품 5% 확률로라서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무기고 가져오고. 그니까 저 뭐야 현상은 나름 쏠쏠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쓰면 나름 쏠쏠해요. 저런 기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면 쓸만해요. 야 세금메타 풀매수 간다 씨. 500원이다 지금. 세금메타 풀매수 간다 지금. 야 씨 한 번 쓸 때마다 씨 세금 겁나 올라요 지금. 재단 하나 있었으면은 개 좋았을 텐데. 징수 풀 때 진짜. 재단 내놓을래? 재단 어때? 응 그딴 거 없고 식민지 목욕탕. 목욕탕은 지금 좋지. 축사 의미 없고 인상. 뭐 999에서 세금 두배 해봤자 999죠. 의미 없고 그치. 세금 풀매수 오지마. 징수 한방이면 그치. 돈은 얼마야. 시민 20에 60 시민이면은 건데 획득 경제 3장 획득 치즈 가격고 시민 20이 낫겠다. 시민 20만 20만 획득하면은 나머지도 다 획득한다는 거죠. 나머지 꿀 지우고요. 어 은근 잘 나와 이게 생각보다. 세금 메타 씨 풀매수 해야지. 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세금 메타. 666 좋다. 20시민! 그러면 60시민까지 해서 인구 풀매수고요. 개꿀이네요. 보자, 카드 강화 를 지수. 돈 걱정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죠.
끝났네 이제. 그러면 야씨 120초 저기 침략중이 50초?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은 달성되죠? 어 저러면 달성되죠? 신직업이요? 재밌긴 해요. 응 재밌긴 해요 확실히. 리얼 개날먹이죠. 신직업 나오면서 나온 카드들이 진 좀 저래요. 어 이래요. 아 카드 제거나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참 나 근데 수도원 있지 않았나? 아닌가 전판인가? 아이씨 하도 리트 많이 아, 있잖아. 이제 식민지 지워도 돼요. 어. 푹 누가 써? 이걸 지금 주면 으뜩해요. 써보고 싶었는데 저런 거. 등대 순술지 방산 비리. 야, 끝났어 이제. 야, 씨 세금 999 다 올렸죠? 그럼 식민지도 필요 없고, 그치? 아이, 돈 줘요! 어, 돈 줘! 어, 돈 줘! 어. 아이, 돈 줘! 뭐. 별일 있습니까? 아니, 뭐, 돈 준다고 큰일 나나? 보자. 기술 지원도 지워버리자. 뭐 씨 징수 땡겨오면은 어 야 이놈들아 세금 내라. 여 여 이것들아 세금 내 시간이다. 여 세금 내라. 이뭐 이러면 되는데 뭐 씨. 여 어 야 여기 지도자가 세금이 부족하시다 하지 않느냐. 더 내놔. 이로 끝났어요. 세금 100배 개꿀. 선교사 오 이런 식이구나. 가라! 공격 속도 증가! 생급 증가! 잠깐만요. 이거 좀 군사연이 되는 거 아니지? 야, 이 미친이야! 중간에서! 중간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아 그냥 건물 부수는 요인가? 내용만 봐서는 건물 부수는 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미친놈들 이걸 왜 못 잡어? 아니 도라이들아! 이 꼭 내가 나서야 되냐? 아유 진짜 이 답답한 놈들 진짜. 뭐야 잠깐만요? 야 뭔가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될 판이 아닌데 이거?
아니 진짜 씨. 이거 꼭 내가 나서야지 되지, 어? 그지 같은 것들. 아.